이거 환자분이 두고 가셨어요. 갔어요, 혼자? 네. 자연 임신 확률 7% 정도면 임신이 불가능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임력이 계속 떨어지겠죠? 임신 계획이 있다면 내막증 수술은 미뤄도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술을 하시겠어요? 임신을 준비하시겠어요? 그럼 6개월 후에 추적 검사해서 상태가 안 좋으면 그때 수술하는 걸로 합시다. 6개월이요? 정아리 씨, 여기서 뭐예요? 아, 네, 내가 지금 약국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가 또 안 좋아요? 아, 왜 다 끝난 거 같지? 왜 이렇게 끝날 리가 없는데? 나랑 결혼할래요? 그래서 안 물어볼게요. 예? 뭐를 안 묻는다는 건지? 결혼이요. 전 안 합니다. 누구라며? 차하리 씨라며. 아, 왜 저랑 결혼을 안... 나랑 결혼할래요? 아니요, 격한 고마움의 표현이었어요. 청혼도 할 정도로 감사하다, 뭐 그런 그 어머나 고마워 사랑해 이런 그 의례적인 인사죠. 납득이 되시죠? 아니요, 전혀 안 되는데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 없어. 제가 고마움을 너무 제식대로 표현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일은 이것까지 포함해서 싹 다 잊어주시면 더 감사하겠군요. 아니, 저... 정신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차 타고 갈래요? 아니요. 저 다 돌아왔어요. 말짱이에요. 괜찮아요. 가세요. 장아리 씨. 아니, 괜찮다는데 왜 자꾸 사람을 불러? 친절하십니다. 그만해요. 아이, 그만하고 내려오셔. 내가 한대니까. 아, 참 나가. 어머, 얘. 나 형광등 가는 여자야. 이 멋진 걸 왜 너희 시키니? 너는 조신하게 해놔봐. 형광등 안 가라도 멋지시니까 이제 궂은 일은 다 나 시켜요, 그냥. 너 집안일 시키려고 드린 거 아니야. 우리 집 여자들 남자 없이 30년을 살았어. 연장도 생각 말어. 그럼 되나? 뭐래도 드려야지. 이 집에 남자가 나 하나뿐인데. 밥숟갈 만들어. 원래 처가에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처가요? 처가다 생각하라는 거지, 편하게. 도와도 하리한테 뭐라고 해. 하리가 잘 키울 거야. 하리가 도와를 왜... 아, 그 새엄...
새요? 새가족이잖아. 아, 새가족. 하리가 애를 참 좋아라 해. 애를 어찌나 잘 보는지 알지? 예, 알긴 알죠. 근데 왜 굳이? 어, 자. 어, 마셔, 좀. 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다. 원상복구해야지. 와, 한약이네. 머쓱하니 잘났으면 어만년 만나고 이 꼬라지도 돌아왔고. 괜찮아. 주말에 은재 결혼식 올 수 있어? 나 마감 있어. 그 전에 마감 끝나잖아. 아니, 잠깐 왔다가 이모 서운해해. 봐서. 아서 무슨 봐서야. 마감이 무슨 벼슬이라고 걸핏하면 마감 핑계대고. 너 일부러 결혼식이고 돌잔치고 죄 빠지는 거 이모도 다 알아. 동생들 결혼할 동안 뭐하고. 너 이런 데 빠지면 더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럴수록 당당하게 가서 축하해줘야지. 어? 아, 내가 뭐 죄 졌어? 아, 당당하게 뭐? 뭐 남편이랑 자식이랑 줄줄이 달고 있어야지 있어 보이는 거야? 알았어, 이 집애야. 엄마, 나 지금... 뭐? 카페 놀 테니까 일찍 들어와. 있어, 끊어. 부장님 나오셨어요? 다음 주 출근이시잖아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안 나오니? 왜요? 잘 해결됐는데. 앞으로 광고팀이 사고 친 건 광고팀이 해결하라 그래. 네가 왜 임부 체험을 하고 있어? 그래도 우리 실적 올렸잖아요. 그럼 에고 촬영도 네가 해. 예? 에고에서 재계약 안 한다 그랬대. 광고팀은 손 띈 거 같으니까 네가 가서 잡아와. 장 차장한테 넘겨. 예? 아, 나 아니 어렵게 섭외했는데요. 아, 그게 왜 저한테 와요? 왜 자꾸 저한테 일을 던지시는데요? 제가 광고팀도 아니고. 선배한테 싸가지 없이 훈장질하면서 후배 키우고 싶으면 네가 편집장 하든가. 내가 너한테 이딴 얘기나 듣자고 애 젖먹이다 나온 줄 알아?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내일 와서 빌게요.
이래. 야, 경진이도 담달에 날 잡았더라? 아, 그니까. 이제 다들 가나 봐, 진짜. 명숙 언니 아들 세운대 갔다며? 그래. 자기 딸은 내년에 대학 가나? 그러니까. 아휴, 세월 참 빠르다. 빨라. 자는 거야? 뭐야? 불 다 꺼놓고. 어휴. 아이 깜짝이야 진짜. 너 뭐 하냐? 진짜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 이거. 야. 이모가 너 주래. 서촌 동네 결혼한다며. 잘 더 가지 다들. 그래서 뭐 다소 우울한 감정이 지금 드는 거 같은데? 별로. 20대엔 결혼이 때 되면 절로 가는 건 줄 알았지. 30대에는 시험 같더라. 남자도 연애도 공부해야 되고 면접 보듯 소개팅하고. 마흔을 앞둔 지금은 결혼도 연애도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지. 야, 나 이제 어떡하냐? 아니 뭘 어떻게 해? 안 되면 마는 거지. 인생이 노력한 대로 다 되면은 다 잘 먹고 잘 살게? 그래도 좀만 더 노력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그냥 뭐 내가 놓친 어제를 후회하며 내일을 잃어버리지 않게 반성 중이야. 아니 네가 어때? 아니다. 아니 배에 뭐 얼른 거야? 변비야? 빨리 빼. 놔둬라. 이게 내 후회이자 상실할지 모를 내일이다. 좀만 더 이렇게 있을래? 그래, 뭐 알아서 잘해봐. 그럼 이제 같이 가줄세. 나 너한테 부탁하러 왔는데 이 꼬라지 보니까 부탁이 그 뭐고 필요 없겠어. 아니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하리 혼자 늙어줄 거 생겼다. 결혼 안 할래나 봐. 그저 회사 집 회사 집. 저러다가 우리 하리 고독사하면 어쩌니? 에이 걔가 고독사래요. 독사같이 누구 하나 물어갖고 잘 살래지. 세영아 네가 옆에서 좀 지대줘. 사람하고 부대끼며 살아야 사람을 찾아. 그러다가 너희 둘이 전부 찍고 살아도 되고. 이모는 무슨 그런 끔찍한 얘기를. 우리 하리가 끔찍해? 아이 좀 그렇잖아요. 걔랑 나랑 친남매 같은 그런 사이인데. 아 그러니까 친남매처럼 전부 찍고 살아라 그 말이지. 아 진짜. 이게 신경 쓰이는 거 참나. 야 일어나 소주 한 잔 먹자. 어 일어나. 꺼져. 알았어. 너 맥주 먹어. 미쳤어. 이게 부하야 몸개 가자. 얼굴만 봐도 군대. 야 이거 가지고 가. 다시 놓지 말고. 어? 뭔데? 도화 내복 하나 샀어 작별 선물로. 안녕. 우리 다시 보지 말자. 응? 가. 이런 걸 다 샀어. 그런 거 사줬으니까 가. 나 너 보기 싫어. 가. 가.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운명이 그래. 뭐래. 야, 가.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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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받은 보답으로 남자 소개시켜줄까? 남자 필요하대.
진짜 필요 없어? 아까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자기 반성을 통렬히 하는 것 같던데. 아니 뭐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소개팅을 할 거야? 아휴 됐어. 뭐 노력한다고 괜찮은 남자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뭐 네 주변에 뭐 그 인성 좋고 이렇게 사람 자체가 선하면서 유머 감각도 좀 있고 내가 얼굴은 안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겠냐. 뭐래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소개팅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있으면 한번 해줘 보던가. 네 속에 네가 너무도 많지? 하나만 해라. 잘 입을게. 고마워. 치카치카 하고 빨리 자. 자연 임신 확률 7% 정도면 임신이 불가능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임력이 계속 떨어지겠죠? 예, 예 잘하고 있어요. 자, 사진 찍을게요. 클라이밍은 한 번도 안 해봐서. 뭐가 이렇게 다 베이비야. 도야 아빠 어디 있게? 도야 아빠 없어졌네? 아빠 여기 있지? 아니 전화로 하면 되지 뭘 굳이 온대 이 사람아. 아 진짜 씨. 안타깝게 왜 여기로 오냐? 예스 키즈존이 별로 없어요. 너 한 5개월 쉬었지? 생활비는? 집 팔았어. 복지가 안 하냐? 몰라. 하루 종일 애 봐줄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고. 어? 이게 뭐야? 어? 정원 씨가 양육 비 전해달래. 애 버리고 도망갔으면 신경 끄라 그래. 이혼을 해도 남이 되기 힘든 게 부부야 임마. 나는 해냈지만. 형. 소개팅 할래? 뭐야 기분 나쁘게? 실장님, 저 그 사람 봤어요. 한이상. 아니 자기가 싫다고 해놓고 나한테 하트를 누르고 난리야. 날리면 안 되나? 뭐예요? 왜 여기 있어요? 팔로우하고 화투 날리고 이웃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랑 친해요? 친한 사람이랑만 하는 건가? 모르는 사람도 팔로우 하던데. 난 친한 사람하고만 팔로우해요. 아, 그럼 끊어요. 나 수락 안 했어요. 그쪽이 취소해요. 그래요. 둘이 이웃별 친구야? 엄청 친하네. 앞으로도 쭉 친하게 지내봐.
내가 화낼 상황 같은데. 마주칠 일 없다면서요. 없게 하려고 했지. 나 준비도 안 했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지금 엄청 곤란해. 오늘은 되게 싫어하네. 청혼하고 싶을 만큼 고맙다더니. 격한 고마움의 표현이었어요. 청혼할 만큼 감사하다 뭐 그런. 한희상 씨. 아니 한 실장님. 우리 제대로 대화 좀 하죠. 단둘이. 스튜디오에 계속 있는 건 아니죠? 왜요? 있는 시간 피해서 스케줄 잡을게요. 왜요? 나 보기 안 불편해요? 난 되게 불편한데. 나는 이제 괜찮은데? 제가 아직도 불편해요? 편한 게 이상하죠. 초면에 나보고 개나 키우라고 했는데. 그렇게 치면 제가 또 불쾌했을 텐데. 뭐가요? 기억 안 나요? 뭐가 불쾌... 어디가? 왜 이래요? 안돼. 여성 혐오자세요? 뭐요? 아니 뭐 여자들이 호감을 보이면 뭐 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러는 거 그게 그거 아닌가? 어쩌다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됐지? 어떤 편견이 생기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취해서 못 알아들을 줄 알아요? 일단 내가 별로란 얘기잖아. 나도 당신 마음에 안 들어. 미친놈인 줄 알았으면 나도 용기 안 했던. 잘 봤어요. 난 당신이 찾는 그런 남자가 아니야. 당신 나한테 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 진짜 나한테 반한다니까? 아무리 취해도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나 진짜. 제가 그쪽한테 반한다면서요. 나한테 반했어요? 아니요. 반할 거예요? 아니요. 그럼 어쩌라고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장담한 건 그쪽인데. 암튼 앞으로 서로 불쾌하지 않도록 잘 한번 피해볼 테니 한희상 씨도 협조 잘해주시고요. 네. 열심히 마주치지 말아봅시다 우리. 그럴게요. 깔끔하네요. 자, 이건 제 거. 포토가 없다니요? 아, 내가 연호 씨 인터뷰 가야 되는데 모델이 아직까지 안 오면 어쩌냐. 아니 오고 있대요. 아 세팅해서 촬영까지 한 시간 안에 되겠어. 연호 씨도 외국에서 온 유명 작가 간담회라며. 내가 둘 다 못해. 표지 촬영이에요. 못 밀어요. 아, 영상 촬영도 해야 되는데. 요즘 랜선 이모들한테 인기 폭발 중인 나은이 어렵게 섭외한 거라고요. 이모! 거 봐요 이모라고 나. 야 저 미쳤나 진짜. 안녕하세요. 광고팀 최강으뜸입니다. 아이돌 출신이시죠? 아, 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아니요,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 성을 한자씩 따서 최강입니다. 양성쓰기. 으뜸 씨가 여기 웬일이에요? 김 부장님이 중요한 광고주라고 재계약하게 옆에서 도와드리래요. 중요한 광고주인데 으뜸 씨를 보냈다고요? 저도 저를 이렇게 신뢰하실 줄 몰랐어요.
큰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하리 씨, 시간이 없다. 결단을 내리자. 왜 안 찍어요? 안 찍어? 어! 못 찍는 게 아니니까 찍을 수 있다는 거네. 야, 이번 한 번만 딱 찍어줘라. 선배는 선배일, 나는 내일. 공간만 같이 쓰기로 한 거잖아요. 이거 괜찮은 알바야. 돈도 벌지, 손도 풀지, 감도 올리지. 왜 우리 필지를 연습을 해요? 그냥 하는 말이잖아. 실장님, 그만해요. 우리 너무 비굴하다. 어! 그거 피해보자 놓고 이런 부탁해서 참 신뢰가 많았네요. 근데요, 사람이 왜 말을 등에다 대고 하게요? 뭐 되게 엄청나게 넓은 등짝도 아니구만. 오셨어요! 아유, 고생하셨죠? 안녕하세요. 아이씨. 야, 승호야, 시간 좀 줘봐, 시간. 시간 없다. 아, 그래. 나은이, 요 셋업으로 가자, 요 셋업. 어? 빨리 준비해, 시간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라 아이들이 빨아도 전혀 문제 없다는 거 강조해 주시고요. 먹으면 안 돼. 지지. 더러워. 아우, 더러워. 또 강조하고 싶은 거 말씀해 주시면. 예, 또 굉장히 튼튼해요. 아이들이 놀다가 이렇게 집어 던지잖아요. 그래도 잘 부서지지 않아요. 예. 아, 되게 약하네 이거. 그리고. 아,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조립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우, 그럼요. 저희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예. 시간 얼마나 남았어요? 승환! 승환! 찬영! 지금 몇 시야? 3시 50분입니다. 10분 남았어. 아, 나 손 떨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형이야! 이모,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거? 나 지금 되게 바쁘거든요. 제발 그냥 가만히 있어줄래요? 혜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이거 여기에 꽂으면 돼요? 안 돼. 도저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연호 씨 그 저 스케줄을 꼭 가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빵꾸 나면 정말 국제적 망신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는 저기 나은이 스케줄 다시 못 잡아요. 아, 몇 번만 찍어준다. 아, 좀 봐요. 나 애 싫어해요. 표정 알아서 그러네요. 포인트가 뭐예요? 애기 모델 느낌 있게 그 살짝 미소 잡고 장난감 잘 보이게. 여기 시안 있으니까 부탁한다. 미안해, 아리씨. 이상한 고마워. 미안해. 아니, 버티는 거 느껴지지. 아니, 사랑해. 박씨. 저기, 얼굴 좀 펴요. 애가 울겠네. 아직도 내 등이 안 넓어 보여요? 이제 좀 넓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라, 이리와, 나라! 나라, 나라! 비빔밥! 아, 이뻐! 비빔밥을 볼까, 우리? 출판팀 김 과장님은요? 이런 소문 있어. 월간 패션 오선배는요? 7년은 여친 있어. 하리 선배 어쩌죠? 아, 정말 등잔 밑에
깜깜하네요. 자네 커플이 공감돼서 말 잘 통하고 힘든 것도 잘 알아주고 아주 이상적이지. 근데 눈 맞기 쉬운 게 아니에요. 어? 너 회사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 어, 싫어요. 우리 회사 후지잖아요. 봐. 지는 다니면서 남친 스펙으로는 별로리지. 회사 사람 보면 뒷담화 나오지 눈에 사트가 나오진 않잖아. 전 영상팀 승호 씨랑 사귀는데요. 언제부터? 하루 선배가 제 미래라고 한 날 고백했어요, 제가. 훌륭한데? 감사합니다. 여튼 결론에 회사에 남녀가 모여있는데도 사내 커플이 드는 건 다 이유가 있고 밖에서도 못 찾으면 우린 선배 지지를 공상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거지. 난 실제로 샵에 있을 거잖아요. 강남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이에요. 뭐 방업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응. 알았어요. 예. 와, 한씨 선방? 아, 아니요. 아, 성 안 봐도 그 옷으로 그 무거운 걸 들 수도 있겠어. 어? 주말이라 택시도 잘 안 잡힐 텐데. 야, 네가 좀 모셔다 드려. 너 강남 간다며. 안 가요. 안 가? 됐어요. 갈게요. 이 무거운 걸 들고 갈 수 있... 가래. 어? 안 간다는 거 뻥이에요. 데려다 줄게요. 타요. 안 타요. 심심한데 같이 가요. 안 심심해요. 탈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 그럼 안 마주치기로 했으니까 뒤에 탈게요. 고마워요. 조금 기다리더라도 괜찮은 걸. 사랑에 빠진 것 같은 느낌처럼. You take me up to the stars. Hope feeling wind drops in my head. 살며시 내려. 예식장 간다면서요? 가는 길이에요, 타요? 문도 열어줘야 돼요? 결혼식이 있어요. 여기까지 데려다 줬는데 식사하고 가실래요? 아니요. 여기 대게가 되게 맛있는데. 그럼 다음에 밥 살게요. 고마웠어요. 대게라. 이모 축하해요. 고마워리. 아이고, 이거 바쁠 텐데. 바쁘긴 좀 바빴어. 제가 있어. 야, 아이고, 예,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저요. 아, 제가 어찌나 맡기는지. 아이고, 아이 신부보다 고귀하고 오시면 어떡해요. 이게 민폐다, 진고 축하해요. 얼마나 좋아 그래. 하리는 망합니다. 못 온다고 미안해 죽으려고 하네. 아이 뭔 소리래? 하리 안 죽고 벌써 와 있구만. 제가 봐. 아 너무 예쁘다. 야 나 눈물 날라 그래 어떡하지?
누가 보면 언니가 나 키운 줄 알겠다. 못 온다더니. 힘들게 왔지. 언니가 큰 선물도 준비했어. 뭐? 오늘 온다고 얘기를 해야지. 핑계를 대주려도 순발이 맞아야죠.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핫플레이스더라고. 싱글남 단체로 모이지. 남 결혼하는 거 보니까 마음 동하지. 뭐라는 거야, 얘가? 다리 좀 그만 떨어. 긴장돼서 그래. 네가 시집가? 네가 왜? 자, 다음 순서는 오늘 그 주인공인 신랑 신부님의 행복을 위해 축가를 불러주시겠다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우리 신부님의 사촌 언니들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리야! 안녕하세요. 저는 은주의 사촌 언니 장하리라고 합니다. 언니라고 하기엔 조금 젊죠. 제가 살짝 동안이라 나이가 아주 조금 많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합니다. 부족하지만 부디 동생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은 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뮤직 큐. 아니 왜 거기서도 사람 앞길을 막아요? 뭐 사람 잘 만지나다니는데. 아니 지금 그쪽 왜 왔어요? 직관. 대게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꽃게는 먹어봤는데. 땡큐. 식당 이쪽이에요. 손님이 조금인데. 아. 작작 좀 해. 이 소금 녹사. 내 속을 읽었으면 엄마도 좀 찾아봐. 저기 은주 신랑이 몇 살이라고 했지? 32? 3? 형은 어때? 막내 삼촌 괜찮은데. 망신 당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엄마, 나 휘서 좀. 그래, 그래. 휘서 좀 갔다 와. 응. 가줘. 엄마 금방 와. 응. 보실까?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너 새끼. 너 노래 잘하더라?
하리 너 일 잘하니까 그냥 혼자 살아. 결혼도 못하고 애도 없는데 혼자 사는 게 소편하지. 좀만 외롭고 말면 되지. 돈 많이 벌어서 실버타운 들어가면 돼. 그래. 아니 근데 요새 왜 그 요양원에서 노인들은 때리고 그런데? 아주 몹쓸 것들이야, 그것들. 맞아. 많이 먹어. 나 결혼할 거예요. 우리 엄마도 나가서 초에 불 붙이고 축하받아야죠. 저 괜찮은 남자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이모도 누구 있으면 바로 날 잡아요. 알았죠? 다들 들으셨죠? 네? 아이고, 그 대기가 나왔네. 아주 맛있게. 어? 그러니까 이모 보자. 이모? 저기. 대게 만도 못한 년. 이모가 해준 남자가 몇이야? 이제 해줄 남자도 없거니야. 내일 모레 마흔인 너를 누구한테 소개시켜? 몇 년 전부터 선장이 뚝 끊겼는데 몰라. 이 눈치 없는 거사. 요즘 누가 결혼을 일찍 한다고. 네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이 쎄고 쎘구만. 종팔 뽑소. 임자는 다 나타나게 돼 있어. 나는 내가 결혼 못하는 건 내 불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엄마도 나 때문에 운이 없네. 사위랑 손주가 주는 기쁨도 모르고. 모르긴 뭘 몰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없어도 알아. 그리고 엄한 데서 찾지 말고 주변에서 찾아. 그거 몰라? 파랑새는 내 집 작은 방에 있는 거야. 그게 왜 거기 있어? 강남에 왜 갔다 왔어? 내가 이쪽으로 온다고 했잖아. 춤추는 거 잠깐 구경하러 갔다 왔었어. 춤? 장아리 씨. 댄서네. 댄서? 어디? 어디?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침 저녁 시간인데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실래요? 예. 먼저 주문했는데 뭐 드시겠어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잠시만요. 그만 일어났다? 아, 좀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갈게요. 여기 커피 맛있네. 뜨아. 아. 나나. 재영이한테 제 얘기 들으셨죠? 아, 짧게 한번 갔다 오셨다고. 이혼남 만나기 고민되셨을 텐데. 아유, 제가 결혼을 못해서 하도 업신여김을 당해가지고 차라리 한번 갔다 온 게 낫겠다 싶을 때가 많아요. 저도 마흔에 결혼했어요. 이때까지 결혼 못할 줄은 생각도 못하셨죠? 네.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뭐 결혼을 해보니까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까지 적응을 해야 되고. 쉽지 않으니까.
연애도 결혼도 참 어려워요. 우리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가까워지면 어떨까요? 아, 저기 그 오래 천천히라면 얼마나? 더 늙으면 애 낳기 힘든데. 애? 아기는 돈만 있으면 뭐 60에도 낳을 수가 있죠, 뭐. 아니, 트럼프도 60에 막내 아들 낳았는데. 여자는 60에 못 낳아요. 그러니까 대략 뭐 폐경까지 10년 남았다면요. 1년에 12번, 10년이니까 120번. 저는 임신할 기회가 120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중에 몇 번이나 가능하겠어요? 10년 동안 못했는데 남자도 없고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고 뭐 그것도 난자가 많을 때 얘기. 그러니까 부럽다고요 남자들이. 낫겠어? 낫지? 괜찮아, 괜찮아. 갑시다. 아니, 근처서 하나요? 나 일본에서 하는데. 아, 저기 아까 그 남자가 우산 씌워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뛰어가서 사왔어요. 같이 우산 쓰고 가요. 재밌어요? 일부러 구경 했죠? 아니, 저기 화내지 마요. 사과할 줄 몰라요? 아니, 왜 들키고 싶지 않은 순간마다 나타나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어요? 혹시 진짜 따라오지 마요. 아니, 제가 저기 철없이 가볍게 생각하고 저기 구경했어요. 아니, 저기 창피하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안합니다. 저 차라리 씨. 아니, 차라리 씨. 아니, 차라리 씨. 아니, 이게 왜 이게. 차라리! 야, 하리야, 너 괜찮아? 뭐야, 너? 진짜, 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아, 이거 놔요! 너 왜 이래? 너 어디서 나타났어? 아, 너 뭐야? 강도야? 치안이야? 뭐 하는 놈의 직업이 뭐야, 너? 아니, 내가 어딜 봐서 치안이 강도처럼 굴렸습니까? 마, 이러고 멀쩡하게 다니는 게 더 수상한 거야! 너는 마, 남자가 말 건다고 팬 넘어가서 헤라 에이지! 아니, 너, 아, 뭐, 개소리하고 좀. 뭐? 너! 에이씨! 동네 창피해서 진짜. 어? 뭐야? 아,
아무튼 뭐 미안하겠습니다. 내가 저 회사 동료인 줄은 몰랐네. 동료는 아니고. 얘랑 나랑 친남매나 다름없는 스타일이라 나도 얘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뭐래 임마. 회사 동료랑 같이 사이좋게 잘 지내지 왜 길바닥에서 싸우고 그래? 아니라고. 아니 너 소개팅 간 건 어쩌고 그냥 길바닥에서 옷 죄 다 뜯기고 그러고 걔 지랄을 하고 나 똑같았어? 까이기는 뭘까요? 야, 그럼 내가 무슨 밤이야? 사과야? 어? 까긴 뭘까? 씨. 야, 말 좀 곱게 해라 좀. 못돼 쳐먹어가지고 아주. 너는 성질을 좀 죽이고 살아라. 아니 제가 봤는데요. 그 까인 아니 차인 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거절당한 건 아니었다라고 표현한 게 더 좋으려나? 아무튼 뭐 그냥 뭐 안 맞았던 거예요. 뭐 누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아, 왜 이렇게 길을 쓰는지 모르겠네. 사랑해서 아프고 힘들기만 했는데. 가. 가란 말이야. 싫어. 못 헤어진다고. 그만 하자, 하리야. 왜 헤어져야 되는데? 나 너 만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지겨워. 끝이 나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무리 사랑했어도. 다시 키워. 나는 아주 잘 살 거니까 나 미워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도 잘 살아. 아프지 않고 나쁘지 않은 이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다치든 추억이 다치든 둘 다 다치든 사람 하나 잡는데. 내가 해간 가구는 가져갈게. 법원에서 봐. 에이 나쁜 년. 네. 네, 마지막. 아이고, 불쌍한 새끼. 아이고. 아이고, 뭐, 표정을 보아하니 여기 사랑은 없네요. 남자 때문에 행복한 적이 없었는데 왜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 결혼 시장에서 한물간 생선 취급받으면서. 결혼하려고 비참해지느니 혼자서 행복한. 아! 와, 좋다. 좋다.
아이고. 깜짝이야. 마감한 며칠 있으면서 왜 이제 와?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아이, 귀신인 줄 알았다. 이거 뭐냐, 이거. 니들은 나한테 왜 그렇게 치대냐. 재영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야, 이 엄마가 그대로는 윤재영이? 야, 그 외국어 같은 자식이 너네 집에 왜 들어와? 야, 이 영치운 자식. 야, 걔를 왜 받아줘? 왜? 아, 아들들. 이모한테 인사해야지. 봉수! 안녕하세요. 우리 이쁜이들 잘 있었어? 아이고. 야, 너 상담 좀 받아봐. 점점 더 극단적이 돼가. 어? 야, 내 꼴을 봐라. 어? 제정신 쓸 수 있겠냐? 이렇게 네가 와서 애들하고 잠깐 챙겨 놀아줘야 내가 그래도 살 수라도 있는 거야. 왜? 뭐 왜? 왜? 왜 조용하지? 야! 김소진! 김소진! 야, 엄마 쌀 만지 말랬지. 문 안 열어? 어? 아우, 내가 못 살아, 진짜. 애들 없으면 못 살 거면서. 그지. 남편 없이 살아도 애 없으면 못 살지. 있으니까 그런 거고 없는 게 편하지. 야, 너 결혼하지 마. 아, 애 엄마로 사는 거 진짜 나 너무 힘들어. 아니까 너가 맨날 예쁜 애들만 보고 잘 사는 엄마들만 취재하니까 그게 마냥 좋아 보이는 거야. 야, 봐라. 이게 부럽냐? 애 때문에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어 봐야 네 삶이 다이아인 줄 알지. 진영아, 나 애 못 낳아. 결혼도 못 하는데 애를 어떻게 낳아? 야, 너는 피지 말라고 했지. 네 집이냐? 배를 눌러. 나머지. 오늘 좀 데리고 자. 나 선배 아버님 돌아가셔갖고 밤새야 될 것 같아. 니들은 나한테 왜 이러냐? 누가 우리 도와를 그랬죠? 오고 누가 그랬죠? 아유, 그랬죠. 이제 도와 커야지. 이제 자야 돼. 이제 잘 시간이야, 도와. 응? 이렇게 열이 나잖아, 다. 도아야? 야! 도아야! 괜찮아? 요리를 봐. 아니, 뭐 돼? 지금 좀. 식사 잘 챙겨 드세요. 잠도 좀 자고. 고맙다. 밥 먹고 가.
지영이 불편하지 않으면. 안 불편해요. 오빠 때문이 아니라 박 교수님 너무 도와드려야 돼서 빨리 가봐야 되거든요. 둘이 연락도 안 하는 거야? 서정원이 연락 안 해? 애가 있는데? 그래, 조심히 가. 야, 인사도 안 하고 가네. 독하다, 독해. 저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조 교수가 됐겠지? 잘 됐네. 기관지염이네요. 아니, 어머님이 이런 걸로 놀라시면 어떡해요. 제가 어머님은 아니고요. 아니 이거 애아빠시... 애아빠는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술 처먹고 미쳤나 진짜 망할 놈의 자식이. 아, 망할 놈의 자식의 얘기를 봐주시는 거구나. 일단 약 3일치 처방해드릴 테니까 다 먹이시고요. 자다가 토하면 기도가 막힐 수 있으니까 옆으로 뉘어재우세요. 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아, 나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다, 야. 다 나와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우리 도아, 응? 많이 아팠을 텐데 착하네, 그치? 요, 웃어? 밤새 고무를 그렇게 괴롭혀놓고, 응? 나는 못하겠다. 요런 골치 덩어리를 어떻게 키워, 그지? 괜찮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치? 신간 나왔습니다.
어떻게 수술하기로 결정했어요? 수술하면 불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애부터 낳고 수술은 나중에 할게요. 결혼해요? 결혼은 50에도 60에도 할 수 있지만 애는 지금이 아니면 못 낳잖아요. 결혼 안 해요. 아이만 낳으려고요. So I'm gonna say I'll be there. 그 마음을 안아줘요. 기억해요. 그대 곁에 머무는 사랑을 너무 멀지 않아요. 가슴 열어보아요. Because I'm here. 결혼? 운명처럼 멋진 사랑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근데 현실은 나보고 아줌마라고 불러. 넌 애초부터 연애 세포가 없었어. 넌 좀 조용히 하고 있어. 깐죽대다가 쳐맞지 말고 확 진짜. 아리 씨, 아직도 나 보기 창피해요? 아니요, 되게 편한데요. 으뜸 씨, 회사에 이모는 없어. 우리 이모 도와주면서 이렇게 연습해보는 건 어때요? 내가 탐나요? 탐내면 해주나? 나 너무 미워하지 마요. 좋아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